안녕하세요, 전피씨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GS24 편의점에서 갖다 구입한 더 쫄깃한 치즈 햄 스틱? 햄 치즈 스틱, 치즈 햄 스틱이나 햄 치즈 스틱이나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 1,500원의 가격에 판매하는 게 못 먹어본 거라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. 자 핫도그처럼 생겼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. 자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0초 정도 데워 갖고 왔고요. 안쪽에 치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햄마리 같은 거 쌓여 있고 밖에는 찹쌀인가? 먹어볼까요? 자 찹쌀이어야 찹쌀인가? 좀 약간 좀 달짝지근한 뭐 그런 느낌 되어 있고 자 통째로 먹어봅시다. 뜨거.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 같은데 이렇게 들어있고 갖다니까 약간은 핫도그 같은 느낌이고요. 치즈 이제 치즈 스틱만 들어있는데 그 이제 거기에 이제 햄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죠. 조금 단맛이 나고요. 이게 요거는 쫄깃쫄깃하다 빵이. 쫄깃쫄깃한데 그냥 드시기엔 조금 싱겁고 토마토 케첩 갖고 와야겠다. 자 토마토 케첩 쫙 뿌려주시게 되면 케첩이나 작은 거 하나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. 자 이렇게 해서 한 20초 돌렸는데 한 3초 한 10초 정도 덜 돌리면 치즈가 더 맛있게 늘어날 것 같기도 하는데 이대로 뭐 드셔도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냥 치즈 스틱 치고 좀 두꺼운 느낌이죠. 근데 약간 느낌은 명랑 치즈 핫도그 같은 그런 느낌. 좀 두꺼워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하여튼 뭐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처에 뭐 명랑 핫도그나 핫도그 판매하는 데 있으면 명랑 핫도그가 1,000원이지만 치즈는 아마 1,500원 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으로 하는 제품이니까 잘 드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케첩 찍어보니까 확실히 맛있다. 오늘 하루도 쫄깃쫄깃한 하루들 멋지게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